진짜 피곤해. 승윤이 형이 자연인 2박 3일을 갔다 오거나 홈쇼핑에서 스쿼트를 1시간 동안 해도 잘 지치는 사람이 아닌데 유난히 오늘 좀 지쳐 보이더라고요. 매니저님도 약간 지치신 것 같아요. 네. 저도 이상하게 오늘 이게 제가 그 얘기를 하고 싶었는데 애기랑 뭔가 스케줄을 하는 게 저는 처음이어서 좀 네, 피곤하지 않았나. 이영재 선배님처럼 사인해가지고 저렇게 나눠드리고 싶고 그런 생각이 있었는데 저희한테요? 근데 이게 그 육아 잡지다 보니까 내용이 모유수유에 좋은 요가 동작, 유모차 컬렉션 뭐 이런 내용들이라서 좀 그래서 혹시 필요하신 분들은 말씀해 주세요. 주세요. 아니 미혼인 것도 알아는 다 미혼이구나. 주세요. 유일한 기혼자시네. 저만 유일하게 기혼자더라고요. 미리 알아두면 좋죠. 모유수유에 대해서. 하지만이라도 우리가. 알겠습니다. 모유수유를 알아서 어떻게 하려고요? 알아두면 좋죠. 모유수유 할 거예요. 혹시 알아요? 혹시 할 거예요? 저는 모유수유 할 거예요. 왜 자꾸 서로를 공격을 하세요? 네. 서로 의지하시겠죠? 아니 왜냐면 나보다 빨리 갈까 봐. 나 혼자 이 세계 남을 써 봐. 빌리스트가 세 가지가 다 이루어졌어요. 그런데요. 이제 그 다 끝났네요? 할 게 없네요? 아니죠. 저 좀 계산해야겠네요. 바람이 또 있습니다. 아 바람. 그건 매니저님의 버킷리스트였고 이제 네. 이승윤 씨의 바람이 버킷리스트. 또 있어요. 저는 개인적으로 화장 화장품 광고 같은 거 한번 찍어보고 싶어요. 남성 화장품? 남성 미용 스킨. 아, 멋있다. 네. 물만 스쳐도 피지, 채취, 미끌거림까지 싹. 이뤄질 수 있습니다. 예. 그래서 네. 제가 인터뷰 좀 여쭤볼게요. 요즘 네. 되게 바쁘시죠? 아, 뭐 예, 요즘에 근황 좀 얘기해. 네. 기자님 각오 되셨죠? 네. 근황이요? 도시에서 보내는 시간이 좀 많아지고 있어요. 예.